안녕하세요. 베스트 앱 드라이버 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주인공 GV 핫한 GV60을 이게 뭐 일반인들이 DSC 온 상태에서도 불안해서 이건 탈 수가 없는 차라고 어서 봐가지고 그럼 우리 스타일이라는 거잖아. 오버가 나는 건 우리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치. 근데 그게 진짜인지 너무 이게 궁금해서 이게 정말 걱정할 정도의 오버인지 그래서 뭐. 이건 사륜 모델과 후륜 모델 두 대를 오늘 타보고 근데 뭐 외관상 크게 다른 건 휠밖에 없네. 그치 외관상으로는 이게 사륜 모델 휠이고요. 타이어는 똑같나? 얜 미쉐린 254021 얘는 235-5519. 아 타이어 폭도 작아지고 휠 사이즈도 작아지고 얘가 더 잘 날아가야겠지? 후륜이니까 아무래도 이건 그냥 우리가 타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드리프트를 하려고 해보지 말고 그냥 그치. 일상적인 일반인 주행을 해보고 보시 정말 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드리프트를 안 하는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근데 또 서킷보다 서킷에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공도에서 느껴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 여기 또 이 동네 에버니르가 아 그렇지 알값과 모든 게 이제 국내 모든 지형에 그치. 나올 만한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첫 시작은 후륜부터. 오케이. 그럼 운전은 우리 요즘 핫한 타쿠미 최쿠미가 하는 걸로. 짐카나 머신. 짐카나 머신. 실내가 이랬어? 난 이 안에 이렇게 터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난 얘도 없었으면 좋겠어. 완전 터 있으면 더 편하겠지. 이렇게 딱. 우리 아이오닉 때 일로 넘어다녔잖아. 뒤에 공조장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괜찮다. 여기 이렇게. 우와. 뻥 뚫려 있네. 220V도 있다. 야 여기가 뻥 뚫려 있어. 그래? 아 이제 후륜 모델은 여기 부스트 모드가 없네. 아 그래? 어. 젠 있어? 사륜 모델 있어? 젠 퍼포먼스 모델이라. 뭐 부스트까지 필요 있냐? 오늘 테스트할 거는 오바가 이 차의 성향이 오바 성향인지. 그리고 그게 진짜 일반인들에게 걱정할 정도의 오바 성향인지. 걱정할 정도의 오바 성향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회생제동은 1단계로 해놓은 거지? 아무것도 안 끈. 이게 요즘 대다수의 차들이 ESC를 오프를 해도 개입하는 차들이 있잖아. 난 사실 되게 물음표거든 그게. ESC 오프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선택하는 건데 왜 선택해서 끄겠다는 걸 또 막냐고. 전기차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좀 뭐 아, 제네시스도 그렇고 막 이런 좋은 차들 있잖아. 완전히 안 꺼주게 해주지 그런 차들. 그러니까 그럼 그게 무슨 ESC 오프냐 이거야. 완전 다 끄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럼 모든 차가 그래야지. 그게 그치, 또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운전자의 니즈를 반영 안 하냐 이거야 개발하는 데에서. 이게 좋다 느낌이. 얘가 후륜 모델이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지? 타이어 때문인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쿠션이 더, 쿠션이 더 크니까. 출력도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뭐 전혀 스트레스 안 받지. 지금 느낌으론 오버 성향의 느낌이 보여줄 느낌이 1도 아닌데 궁금하다. 있습니다. 에버 뉴르에 진입하겠습니다. 짜잔. 개운돈데. 모든 차가 다 약 언더로 나오지. 근데 이 차는 오버스티어가 심하다니까. 개념 없이 핸들도 좀 많이 꺾고. 아 그게 더 힘든데.
많은데? 그치? 그런가? 오보 성향이 약간 있긴 있어. 심하게 말면 약간 카운터를 주고 싶은 모션이 나오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가? 옆에 탄 느낌은 그랬어, 나의 느낌. 그러니까 오버스티어의 느낌이 나는 느낌이라는 거지. 안으로 싹 말리잖아, 차. 근데 이게 나쁜 건가? 편한 거 아니야, 운전하기? 우리 같은 사람이 편한 건가? 일반인의 관점. 관점에선 위험할 수도 있나, 이게? 아, 이렇게 했다가 너무 말린다. 그럼 당연히 풀면 되는 거잖아. 노면 댐핑 이런 건 되게 괜찮다. 노면이도 지금 젖어 있는 상태라. 아, 그러네. 카운터가 싹싹. 너 지금 근데 악셀을 아예 뛴 상태로 핸들만 줘서 그감을 봐보자. 뉴트럴만 들어가고 악셀도 브레이크도 하지 않는 그 상태 있잖아. 지금까지는 내가 악셀을 물고 있었거든. 당연히 물고 있겠지. 일반인. 아, 이게 턱이니 잘 말려 들어오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계속 말아서 이게 핸들을 풀잖아. 근데 이걸 오버스티어라고 느낄 수 있겠다. 이 느낌을, 그러니까 턱 인이 잘 되는 느낌을. 그리고 또 이게 또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극단적이네. 진짜로 또 오버가 나는 상황에 반응이 빨라야 되지. 그치. 그리고 더 그걸 극단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 회생제동이 지금 내가 3단계로 해놨거든. 맥스로. 원페달. 여기서 악셀만 탁 대고 핸들을 돌리면 그 느낌이 더 극대화돼. 쉬프트락 느낌이 걸리는 건가? 그 뒤에. 결국 얘가 회생제동이 모터를 잡으니까 그게 브레이크를 우리가 물고 들어갔을 때 트레일 브레이킹 하듯이 레이싱 기술이 들어오네. 이 차는 그럼 약간 좀 스포티하고 운전을 좀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젊은 층에. 그러니까 이게 외형만 이 차를 보면 운동성이 진짜 거지같이 생겼잖아. 뭔가 그래? 엄청 무겁게 생겼잖아. 몰라, 돌고래 같이 생겨가지고 귀여운데. 그러니까 돌고래 자체가 돌고래.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 그런가? 아무튼 난 그래. 아무튼 그래. 근데 빠릿빠릿한 느낌이 없는 느낌에서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거지. 이거 봐. 근데 누가 핸들을 이렇게 주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줬다 해도 계속 말고 있을까?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어? 이러나? 이거에 놀라는 건가? 이 정도 이런 이 정도 속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회피하는 그치.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DSC를 안 껐는데도 약간 카운터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주진 않아도 카운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잡는데 걱정할 이건 정도야? 네가 운전할 수 있대? 내 기준에서는 아니고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해. 일반인 기준을 생각하면 근데 일반인은 이게 그런 느낌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싶어. 왜냐면 그 전에 전자장비가 타다닥 하고 자세를 다시 잡거든? 이거에 논란이 있다. 애매하다, 그치? 누구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의 범주가 과연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오버스티어가 나서 좋은 차 진입 코너가 진입이 잘 되네. 잘 들어가네 앞에가 진입 느낌이 좋은 차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일반인 기준에선 사실 저 속도로 저기를 저렇게 탈 일도 없을 거고 만약에 회피 기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 깜짝 놀랄 수 있겠다. 일반 차들 처럼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렇게 완전 잡아주는 그러니까 느낌 이렇게 그냥 앞으로 푸시 언더 하듯이 그렇게 나는 느낌에 적응이 된 사람이라면 놀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느낌은 아주 스포티한데 그냥 옆에 탄 나로서도 뭐 별로 반직하게 있습니다. 운전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차 여기서 보고 있는 이 핸들의 감촉과 느낌에서는
이렇게 꺾었을 때 한 반 템포 정도 늦게 따라올 것 같은 이미지인데 꺾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이 느낌 때문에 얘가 더 스포티하게 느껴져. 상대적으로 이게 N이었다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할 텐데 제네시스 배지가 달린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딱 좋은데 바로바로 좋다가 반응하니까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 이건 형이 타보면 알아. 방금 완전 일반인 같았어. 차선 변경이 그러고 있어 지금. 전기 차가 좋다. 뭔가 산뜻하네. 그렇지. 반응도 빠르고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산뜻한 맛이 있네. 이런 저속에서는 전혀 다 잡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 스티어 동작까지 갈 상황이 안 오잖아 지금. 저속에서는 안 오고. 오, 이 차 좋다. 시원시원하지. 이게 한번 전기차 타면 내연차 타기 힘들다니까. 또 이 원페달 좀 편한 것 같아.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여기서 악셀을 띄고 뉴트럴로 들어볼게. 아닌데요? 그치. 그게 그 턱인이 잘 돼. 근데 오버스티어로 컨트롤 해야 될 정도의 느낌은 또 아니라는 거지. 오버스티어 컨트롤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거든. 저기 솔직히 이 정도면 꽤 빠르게 달리는 건데. 전혀 걱정할 정도의. 아, 우리가 뭔가 보상 동작을 하지도 않잖아 지금. 지금 그냥 일반인처럼 가만히 붙잡고 있고. 그거 같아. 턱 인 악셀 딱 떼었을 때 그 말리고 말고 들어오는 그 느낌을 오버스티어가 더 강하다고 느끼는 거지. 이제 사륜을 타보러 가보자. 사륜은 어떤 느낌인지. 얘는 뭐 일반이 타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의 차는 아닌데. 그 정도는 내가 아니에요. 볼 때는 사실 그렇기를 기대했는데. 드리프트 모드가 따로 있잖아. 아 근데 일반인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모드야. 왜냐하면 그냥 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단계가 되게 복잡해. 턱도 되게 잘 넘는다. 요 정도 알값이면 이제 감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 노면도 젖었는데 이 정도 그립력에 지금 속도는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여러 시청자분들이 좀 급하게 어디 간다고 할 때 정도의 속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위험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쉽다. 운전하기 재밌는데 차 좋다. 이제 내연을 타던 사람들 기준에선 악셀을 놨는데 푹 걸리니까 앞이 걸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브레이크 발로 브레이크 페달로 컨트롤하던 트레일 브레이킹을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어가 좀 더 선형적으로 움직여지게 도와줄 수는 있지 이 장치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카운터 스티어를 구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차는 또 아니라는 거지. 그러길 바랬는데. 내가 옆에 탔을 때 좀 느꼈거든? 오버 성향이 좀 있네. 근데 내가 운전하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너 아까 어떻게 운전한 거야? 몸에 배 있나 봐. 드리프트 모드인가? 탑재돼 있나 봐. 이게 일반인이 드리프트 모드를 진입하는 게 왜 힘드냐면 방법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를 넣고 ESC를 2단 오프를 길게 해서 꺼.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양쪽을 5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 그때 켜져. 얼로 얼로 가. 네, 한 바퀴 해보고.
그냥 개헌 거야. 약 언더 적당한 일반 세팅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사륜 모드는 또 사륜은 또 어떨지 모르지. 네, 이제 사륜을 타보자. 자, 이제 사륜 모델. 아, 근데 얘가 확실히 고급지다. 실내가 파란색이구나. 얘가 좀 더 똑같은 길을 똑같이 해봐. 바퀴 돌아보자. 와, 야, 이거 훨씬 세다. 어우, 이건 좀 살짝 어지러운. 얘는, 야, 얘 좀 센데? 어지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 야, 이 정도 실력이면은 슈퍼카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제 사운드까지 입히면 이 정도면 꽤 빠른데? 그리고 이 차는 부스트 모드가 있잖아. 부스트는 쓸 생각도 안 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빠르다. 그 테스트했던 차가 후륜이야? 뭐야? 논란의 차가? 그건 몰라? 그냥 전 차종이 다 후륜이건 사륜이건 그랬다고 된 것 같아. 너 무섭겠다, 저거. 나 지금 좀 무서워. 형, 형이 옆에 탔잖아. 그럼 말렸을걸? 확실히 여기서도 이런 데선 계속 잡아, 지금. 악셀을 과하게 주는 ESP가 역시 열일을 하네. 그 영상 보니까 ESC를 오프해도 완성도 좋은 차들은 안전한 거동을 보여준다고 써있더라고. 그렇잖아. ESC로 오프를 하고도? 그게 완성도가 높은 차야? 우리 M 같은 차들 열심히 날아가주잖아. 날아가주죠. 아,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나쁜 거야? 그니까 그게 난 그걸 보고, 아, 저거를 보고 혹시라도 차를 개발하는 분들이 아, 오프하고도 날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 그렇게 만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차를 살 이유가 없어져. 아니, 그 날아간다는 의미가 이게 밸런스가 좋다는 게 컨트롤이 용이하게 뭐 드리프트 잘 그치. 되고 뭐 그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프트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립 주행하고 싶으면 그립 주행하고 그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차잖아. 일단 일반인들은 DSC 오프 상태에서도 DSC 오프를 경험하고자 하는 니즈도 없어. 오우, 근데 너무 빠르다 해. 부스트 모드 한번 눌러볼까? 누르지 마. 눌렀어. 형이 무섭다. 오야. 오우. 내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타각을 줬을 때 안으로 계속 말고 싶어하는 느낌은 있어. 근데 이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이건 좋은 거지. 막 바깥으로 밀리고 싶은 거보다 낫잖아 이게. 그럼 100배 낫지. 차라리 안으로 들어오면 악셀을 살짝 띄우면 되니까. 얘는 너무 말아줘서 문제인 차네. 근데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말리는 느낌. 굳이 문제를 논하자면 그리고 이 정도 타각에 바로 이 ESC가 작동을 하잖아. 아니, 근데 뭐 차가 이 정도로 빠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 걸 일부러 느리게 만드는 것도 웃기잖아. 아무튼 이건 빠다가 장난 아니네. 후륜이랑은 또 약간 좀 다르지. 느낌이 달라. 앞에서도 밀어주니까 뭔가 핸들이 약간 더 빡빡하지.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아, 내가 악셀을 놓고 핸들만 해서 그런가 봐. 근데 확실히 초기 딱 핸들 했을 때 안으로 말아주려는 느낌이 옆에 탔을 때 느껴지거든? 이건 난 좋다고 보거든? 그치. 남잖아 약간. 그러니까 여유 없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나? 난 일반인이 언더스티어를 안정감 있다라고 느낀다는 게 진짜일까 싶어. 난 사실 오버스티어보다 언더스티어가 더 무섭거든. 아, 근데 그 일정한 정확한 약 언더스티어는 되게 좋지 운전하기. 아, 그치. 그건 이제 타이어 한계 그립을 느끼긴 좋은데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로 밀어버리는 차들 있잖아. 벤츠가 그러던데. 벤츠 안으로 싹 말려주는 초기 타입이 말리긴 하네. 근데 이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은 오버스티어를 교육받고 타야 된다는 사실 좀 오바다.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안으로 잘 말린다. 딴 차들보다 초기 진입에 초기 스티어링 느낌의 느낌이 좀
근데 이걸 진짜 일반인들이 탔을 때 안으로 말리는 이런 경험을,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사실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 말대로 급박한 상황에 핸들을 팍 꺾었을 때 카운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건가? 딴 차들 안 와? 다 오잖아 그런 상황에. 근데 그 말은 턱 인이 빠를수록 그런 걸 회피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짧다는 거잖아. 그치, 더 짧게 회피할 수 있으니까. 난 장점 같거든 이게. 나도 이 차에 운전해보면 장점 같은데 ESC를 오프한 상태로 그런 걸 할 사람은 없어. 형 일반 공도 다닐 때 M 같은 차 말고 ESC 오프를 하고 다녀? 아니 안 하지. 카니발 안 하잖아. 카니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인들은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아. 아무튼 결론은 났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느낌에 걱정할 정도의 차는 아니다. 오히려 이 반응 속도가 너무 좋다. 아 근데 사륜이 더 좋긴 하다. 사륜이 더 느낌이 좋네. 고급지다 좀 더. 그리고 일단 가슴을 많이 눌러줘. 많이 눌러줘. 아까 그 후륜이 딱 적당하게 나왔거든. 저거가 딱 일반인들 기준에서 적당하게 아우 잘 나간다 싶을 정도의 느낌. 얘는 좀 어우 빠르다 이런 느낌. 자, 이 두 대를 다 타봤는데 오히려 안정감으로 따지면 난 얘가 더 안정감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사륜이 확실히 좋긴 좋네. 트랙션이 뭔가 더 얘가 있어 보이지. 얘는 얘도 나쁘지 않았어. 얘는 약간 가성비가 좋은. 얘는 좀 우리 스타일의 좀 이 펀치감까지 있는. 그렇다. 아무튼 오늘의 그 GV60의 논란, 오버스테어가 걱정될 정도로 많이 난다 는 아닌 것 같다.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턱 인이 되게 잘 되는. 우리가 느낄 때는 솔직히 좀 그게 장점으로 와닿는데. 그 처음에 말아주는 말아줄 그 때 느낌이. 좋잖아. 혹시라도 이 우리 이 영상을 분명 이 차를 만든 분들도 볼 거야. 이 차를 만든 분들? 개발한 분들? 개발한 분들. 그분들이 요번 일로 약간 이 의기소침해져서 다시 이런 거 안 만들어줄까 봐? 안 만들고 또 개헌 더 나간 차 만들까 봐.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차 괜찮습니다 이거. 뭐 사실 전기차 되게 불호인 령혜 형이 아 이건 진짜 좋다 전기차 사야 되나라고 할 정도의 차였으니까. 진짜로 괜찮은데. 느낌이 너무 깔끔해. 그러니까 이걸 초고속 환경에서 타면 뭐 또 모를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네 말대로 비상시 막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할. 근데 그런 차는 그런 건 어떤 차나 다 위험하잖아. 근데 오히려 난 그 비상시에 이게 너 회피를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느낌이 오히려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일반인들이 운전해서 걱정할 정도의 오버스티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GV60을 타고 계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와 내 차가 이렇게 위험한 차였어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지금 그 GV60으로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오늘 주행한 속도로 주행할 일도 거의 없으실 거고 그 영역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굉장히 고속에서도 안정적인데 오히려 저속에서는 많이 제어하는. 그치. 출력이 세서 그런지 오히려 EL 타보니까 앞으로 나올 이제 고성능 전기차들 있잖아. N 기대된다. 이제 아이오닉 5N 나온다고 하잖아. 그리고 GT EV6 약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벌써? 야, 걘 진짜 더 우리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 그래 그러면은 아무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타본 느낌으론 전혀 걱정하실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에 또 서킷에서 뵐게요. 서킷 촬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사륜과 후륜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자. 일단 휠 다름. 일단 외관상 볼 때 휠밖에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건 휠하고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이거 훨씬 크네. 와, 얘 많이 커지는구나. 휠이 커진 만큼 브레이크도 커진다. 얘는 일반 그냥 거의 딥 브레이크 수준의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앞에 러기지가 차이네. 아, 얘는 모다가 없어서 여기가 뭔가 공간이 좀 후륜 모델이 더 많고 깊고 얘는 없고 얘는 그 정도 넣을 수 있겠네. 충전줄 정도. 근데 충전줄 사실 전기차 타면 안 써. 아, 그래? 그럼 자, 실내를 한번 볼까? 둘 다 풀옵션인가 봐. 백미러까지 다 돼 있는 거 보면 후륜의 풀옵션 같은데, 누구지? 실내가 검정 뭐 약간 뭐 요런 느낌? 이런 게 되게 예쁘다. 서랍처럼 열리고. 난 다른 점을 못 찾았어. 그냥 내장 색상. 색상밖에 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얘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겠지. 요런 커플도 귀엽네. 뒤에 요게 마음에 든다. 뒷사람한테. 고급차의 상징이지. 자, 그럼 이제 트렁크로 가보면. 오, 뭐 한 거야? 충전 포트. 잘 해놨네. 오, 깔끔한데? 따로따로 열리게 해놨구나. 그럼 이제 사륜 보러 가볼까? 뭐, 별다른 걸 모르겠어. 오디오도 펭앤울브슨이고. 얘도 똑같은 오디오겠지? 아, 얘 시트에 뭔가 이렇게 형광띠가 들어가 있네. 이게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라. 약간 좀 날스러운데, 약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거. 이 차는 이 색깔 차가 나오잖아. 아, 그 색깔 차면 모르겠는데, 뭐. 틀린 걸 모르겠는데? 실내는 뭐 똑같은데, 색깔 빼고는? 오디오도 똑같고. 다른 걸 모르겠어. 그러네. 실내 색깔 외에 실외가 전혀 없네. 뭐 달라진 게. 확실히 뒤가 전기차랑 되게 공간이 평평하게 잘 나온다. 애머머 반듯하게. 똑같아. 똑같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똑같다.